그런데 피부를 망가뜨리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최근 이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다른데요. 25년간 트럭을 운전한 한 노인분의 얼굴입니다. 왼편 얼굴은 오른편 얼굴에 비해 심하게 주름져 있습니다. 과도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오른편에 비해 노화가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자외선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살아오면서 받은 자외선의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골프선수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연습 중이신가 봐요. 네, 연습 중이에요.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하루에 이렇게 몇 시간이나 치세요? 저는 연습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하루 8시간씩 연습한다는 프로골퍼 박은수 선수의 얼굴은 대부분 까맣게 그을려 있고 콧등에는 색소 침착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은수 씨는 원래 까만 피부였을까요? 양말을 벗자 놀랍도록 뽀얀 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원래 피부색이신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원래 피부색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발 보고 나면. 발 보시고 나면 양말을 벗어도 하나 양말 하나 더 벗어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원래 하얗던 피부가 까맣게 변했다면 멜라닌 색소가 많아진 것이고 이것은 곧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계절 내내 자외선은 조금씩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러한 손상들이 모여 결국은 주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의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미와 검버섯이 많고 주름도 깊어서 훨씬 늙어 보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생쥐의 피부에 8주간 자외선을 쪼였더니 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빛은 우리 피부를 얼마나 더 늙게 할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직 밭일이 한창인 한 농촌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땡볕인데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어요, 혹시? 전혀 안 발랐어요. 안 발라요. 안 발랐어요. 네. 안 발라봤어요. 한 번도? 네.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면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다는 이 마을 주민들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까만 얼굴과 깊게 패인 이마주름, 눈가 주름은 물론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붉어지거나 기미와 검버섯까지 피부 노화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배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뭘 다 싫냐. 그렇다면 햇볕에 노출이 덜 된 부위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 이들의 배를 들여다봤습니다. 배는 얼굴과는 달리 모두 하얀 피부색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얼굴과 배의 피부색의 대비가 가장 극명했던 박주옥 씨를 데리고 우리는 정밀하게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외선을 심하게 받은 얼굴 부위를 항목별로 자세히 측정하고 상대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덜 된 배의 피부 상태도 알아봤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많이 타셨네요, 그죠? 얼굴도 많이 붉으시고 햇빛 많이 쬐면 혈관이 늘어나서 약간 좀 혼조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지금 주름이 좀 있으시고요. 여기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외선을 안 본 부위, 이런 부위는 비교적 조금 안 늙었어요. 피부로 따지자면 이렇게 햇빛을 많이 쬐는 데는 주름도 많고 색소도 많고 건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세요. 53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한 60대, 한 중반, 초반이나 중반 정도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보다 한 10살? 10살은 조금 많아 보이게 나왔거든요. 원래 살색이 좋고 뽀얀 피부를 가진 박주옥 씨. 주름과 홍조로 인해 얼굴의 나이가 10살이나 더 들어 보이는 것은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된 광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피부과 의사지만 일단 피부가 노화돼서 막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아서 좋게 돌리는 것보단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10년은 젊게 보일 수 있죠.